미국가요? 한국가요? 호호. 짐을 가지고 홍차오 공항 일청사에 왔습니다. 사람 별로 없어요. 지금이 5시 54분 화요일. 여기가 홍차오 공항입니다. 달이 보이네. 아직도 밤이에요. 제가 잠이 덜 깼네. 저 한국 갑니다. 한국 가요, 한국 가요. 호호. 사람이 적지 않네요. 5시 한 50분 전인데 6시 가까이 있는데 엄청 많다. 줄 서야 되네. 방금 체크인하고 표 받았어요. 검역대 들어갑니다. 와, 저기 셀프 체크인도 할 수 있어요. 붙일 짐이 없을 경우에 들어간다. 여기 마카오 맛집이 있네요. 식당에 홍콩 시안강라이차 먹어야 되겠어요. 딤섬집이에요. 부전간인가? 들어가 봅시다. 지금 신핑판이 있다. 요거 먹을까? 제가 요거 주문했어요. 이거랑 얘 하나랑 딤섬. 왜? 저 알바 스윗이냐? 신핑도 아빠. 너무 근데 예쁘다. 완전 먹물색이다. 마지막입니다. 이 김 맛있네. 다 먹었어요. 맛있다 이 집. 20번 이제 탑승하려고 합니다. 날씨 뭐 괜찮고. 도착했어요. 출고로 나갑니다. 출고. 김포공항 왔습니다. 게이트 1번 옆에 SK텔레콤 있어요. 저기 가봐야지. 공항에 수화물 토탈 서비스. 저기 택배도 됩니다. 택배 보낼게요. 택배는 여기로 나가서 5번 정거장에서 셔틀버스 타면 된대요. 무료로 국내선으로 가서 택배 보낼게요. 여기 너무 비싸서. 고고. 와, 한국 공기를 마시러 나왔습니다. 좋다. 햇살이 대박. 좋다 좋다. 5번 정거장 공항 순환버스 이거 여기 타면 된대요. 5번 탑승장 순환버스 국제선 국내선에 내리면 되겠네요. 5번 타고 왔어요. 국내선 정차 들어왔습니다. 파리바게뜨 안녕. 엔젤리너스 안녕. 화장실 왼쪽에 우체국 택배 여기 보낼 수 있어요. 붙이고 갑니다. 붙였어요. 공항 김포 우체국 인증샷 국제 국내 공항입니다.